네, 등이 많이 굽어져 있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운동 방법인데요. 등이 이런 식으로 많이 굽어 있게 되면 많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을 잘펼수 있도록 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렇게 의자를 이용해서 앉으시고요. 벽에다가 팔을 이렇게 교차해서 벽에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 팔에다가 이마를 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 가슴뼈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등을 펴주시면 됩니다. 밀었다가 천천히 운이치 오시고 다시 가슴뼈를 앞으로 쭉 내밀어서 등을 펴주는 동작입니다. 다시 운이치 오고 다시 가슴뼈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면서 등을 펴주는데요. 이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가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등뼈를 이렇게 펴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팔을 교차해서 벽에다가 팔을 한번 대주시고요. 본인의 팔에다가 이마를 한번 이렇게 대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등뼈가 가슴뼈를 앞으로 내밀면서 등을 최대한 펴주시고 다시 천천히 원위치 왔다가 다시 등을 최대한 가슴뼈를 내밀어서 등을 펴주시고 다시 원위치 오고 다시 등을 최대한 펴주시고 원위치 오시고 이렇게 15회 3세트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